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했었던 저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. 뭐 저희 팀이 시즌 전에는 사실 어느 누구도 2위, 정규리그 2위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뭐 기대 밖의 성적을 거뒀어요. 플레이오프는 당연히 너무 아쉽지만 마레이 선수도 빠지고 여러 가지 그것조차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희는 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되게 얻은 게 많았던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. 농구적인 부분은 이제 막 시작한 상태고 일단은 몸을 만들고 이제 팀의 그런 조직력을 맞춰가는 단계예요. 그래서 좀 손발이 많이 안 받는 부분이 있어요. 아직까지는 좋은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되는 건 같은 선수로서 당연한 거고 양우석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. 저번 시즌보다. 왜냐면 저번 시즌 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또 더 잘한 모습을 보여야 정규리그 1위잖아요. 그게 아니면 저번 시즌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건데 뭐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담이 되고 그럼으로써 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농구를 했던 날보다 이제 할 날이 좀 조금 덜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프로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받은 사랑은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 선수로서 뭘 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좀 못해준 게 있어서 뭐 LG에 와서도 팬분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다가 또 좋은 기회도 생기고 또 좋은 그런 공간과 또 여건이 돼가지고 좀 창원에서도 한번 서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뭐 팬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셔서 되게 좋습니다. 다음 시즌에 대한 부담만 있지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았어요. 그냥 지금 제 위치에서 그냥 제 할 역할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시즌에 포커스를 맞춰서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뭐 팀원들과 그렇게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작년 비시즌에는 좀 제 스스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아쉬웠던 부분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좀 세세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학교를 다니라 창원에서 훈련을 못했는데 이번 B시즌에는 트레이너 형들이랑 그 오프시즌에 좀 더 일찍 웨이트를 시작해가지고 작년보다 훨씬 더 몸이 좋아가지고 남은 기간 이제 또 농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. 팀은 물론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또 아쉽지 않다고 하면 또 이것도 거짓말일 것 같고 또 제가 그만큼 많이 느꼈고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과 이제 이 팀에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봤고요. 작년보다 저 같은 출전 시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팀에 도움이 되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 계기를 통해서 딛고 또 제가 또 한 발짝 선정할 수 있는 이게 디딤돌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홍석이 형이 팀에 합류하고부터 제가 좀 배워야 될 게 많이 보였고요. 일단 또 새로운 자극제가 됐고 좋은 선배이자 같은 선상에 설 수 있도록 쫓아가는 그래서 저한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리바운드 가담도 그렇고 외곽슛 능력도 그렇고 엄청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홍석이 형의 장점은 장점대로 제가 보고 배우면서 저만의 스타일로 맞게 융화를 시키면 또 올해 또 저희 팀 전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첫 번째로 가다듬고 싶은 거는 이제 팀 디펜스를 통해서 이제 속공 전개할 때 트랜지션 상황 속에서 짜잘짜잘한 이런 턴오버 같은 아쉬운 미스 같은 거를 이제 줄이고 이제 장점으로 극대화를 시키는 게 일단 가장 최우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것들을 한번 준비하려고 생각입니다. 저희 팀 선수들 다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일단 큰 목표이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작년에는 좀 출전이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많은 경기를 출장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. 네.